우리 그 오늘 2차인데 솜사에 대해서 알고 솜사. 처음 이제 우리가 속도시가 녹음 변동이었는데 응원하고 녹음 변동. 그때 응원하고 녹음 변동은 이제 빠진 사람들이 전시관에 있었어.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쌤이 따로 이제 좀 보강을 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학 끝나기 전에 또 다음 주 중에 아마 부담 시간이 잡힐 것 같고 오늘 끝나기 전에 쌤하고 약속을 잡고 한번 그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지? 자, 일단 코로나가 난리인데 공부하게 거기 와이프 참 대단하기도 하고 되게 합니다. 자, 근데 코로나 지금 보니까 자기 개인 방역을 신경 잘 쓰면은 크게 이제 위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절대로 마스크 벗지 말고 밖에서는. 그 다음에 특히 버스나 뭐 이제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요. 올려. 코를 내놓으면 안 되고. 그래서 코가 노출되면 안 되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코가 노출되면 안 되고. 어쨌든 지금은 뭐 굉장히 크게 번지는 상황이라 우리가 그렇다고 이제 생활을 다 쳤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어디 나갔다고 바로 손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는 코까지 꼭 막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밀집해서 모여있는 상황에서 언제나 코를 좀 막아야 돼요. 알겠지? 자, 전 시간에 이제 음문 변동을 했습니다. 음문하고 음문 변동을 했어요. 자, 선생님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할 게 있는데 보면은 자, 보세요. 국법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배웠지? 뒤에 하는 사람도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땡기라고 한 거야. 자, 선생님 요걸 먼저 강조하고 들어갔습니다. 전 시간에도. 국법 개념은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도구적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디다 이 도구를 써야 되는가, 이걸 인식을 하겠어, 못하겠어. 못하겠지? 망치를 가지고 이빨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래서 품사라는 게 언제 쓰이는 도구이며, 형태소라는 개념이 언제 쓰이는 도구이고, 그 다음에 뭐 문장 성분이라는 게 언제 쓰이는 도구이다. 어감과 어미는 언제 쓰이며, 어금과 접선은 언제 쓰인다. 한마디로 이제 그 도구를 사용하는 환경에 대한 이해가 잘 돼야 된다. 이해돼? 그래서 도구적 이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우리 도구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도구적 이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야. 이해했어가 아니야.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할 것. 됐어요? 우리가 지금 문법 배우는 건 독해를 위한 문법이 아니야. 문법을 위한 문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개념이 영어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영어보다도 훨씬 더 정교해. 오케이? 그 책에도 딱딱딱 나눠져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개념을 배우는 거고 그 개념, 요 수업의 목표는 개념을 어느 정도 안착시키는 게 목표예요. 됐어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분석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도구로 무엇을 한다? 분석을 위한. 그러니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도구적 이해가 안 되니까 분석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채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뭐 이번 시즌이 독서랑 아마 문법 이렇게 또 화법과 작문 이제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거야. 근데 선생님 장담하는데, 자, 여기서 헷갈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화법 작문이 쉬울 것 같죠? 화법 작문이 쉬울 것 같죠? 그 평소 모의고사 풀 때도 쉽게 느껴지죠? 근데 한두 문제씩 꼭 틀리죠? 그쵸? 헷갈리는 건 화법 작문이 훨씬 헷갈립니다.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문법이야. 그러니까 문법 개념이 잘 잡혀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정확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거기서 감점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구조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화작은 내가 아무리 해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헷갈리는 부분. 왜냐면 이게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문법 잘하는 사람들이 시간 관리도 훨씬 편합니다. 이거 잘 생각하세요. 이거 쌤이 약하는 거 아니에요. 문법은 답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떤 현상에 대한 뚜렷한 사례들이 내가 연습하는 만큼 쌓여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그래서 문제 보고 보기 잠깐 읽고 바로 답이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의 효율을 크게 가져옵니다. 근데 화법 작문을 잘못하면 주구장창 읽다가 시간 다 가요, 진짜. 그래서 애들이 오해하는데 문법이 이게 체계가 많다 보니까, 개념이 많다 보니까 문법이 더 어려워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화법 전문이 애매성을 더 많이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읽다가, 깊이 읽다가 시간 흘리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문법은 정확하게 떨어지는 타입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문법 잘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시간상의 부분이라고, 그 다음에 정확도 면에서도 좀 더 유리합니다. 그냥 기술이 뚜렷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관점에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개념 많이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정확하다, 확실하다 측면은 문법이 훨씬 더 낫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공부를 하는 만큼 성장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화자가 내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애매한 건 애매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게 뭐 우리가 이제 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뭐 너희들한테 야 문법 꼭 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야. 내가 이제 문법이 너무 어려운 화자로 돌려야 돼. 이해하면 돼. 화자로 돌려야 돼. 그런데 문법이 개념적으로 좀 잡히는 상황이야. 그럼 무조건 문법을 해. 훨씬 더 정확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우리는 문법 개념을 도구로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은 분석을 위한 거야. 자, 최종 과정은 도구야, 분석이야. 니네들이 최종적으로 잘해야 돼. 어? 최종적으로 잘해야 되는 게 뭐야? 도구적이야, 분석이야? 우리 이거 잘하려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분석자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도구적 이해는 확실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개념이 약하면은 이번 문제는 자꾸 흘린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품사로 바로 들어갈게요. 오늘 해야 될 파트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왔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단어를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의문이요. 두 번째가 단어.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의미. 세 번째가 문단, 네 번째가 주관한. 그게 이게 범위예요. 범위 모르는 사람은 빨리 정리해라. 자, 의문의 성공 알아야 되는 게 의문의 개념과 체계. 두 번째가 의문 변동. 이번에 표준방법 똑같아요. 표준방법은. 그 다음에 품사의 개념과 체계. 자, 두 번째는 형태소 개념. 세 번째는 단어의 형성. 범위입니다, 범위. 알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하는 범위에서는 내가 이런 타이틀만 달아놔도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이제 학습이 돼야 돼. 오케이? 자, 문장 쪽에서는 문장 성분. 두 번째는 문장의 짜임새. 세 번째는 문법 요소. 자, 그래서 여기서 높임, 피동사동, 시제, 수점, 이용, 변경. 그런 것들을 배운 거고, 자, 그 다음에 국어사에서는 제자원리, 자, 중세고 문법요소, 그 다음 세 번째가 자료조사. 자,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지금 문법은 이제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연습도 엄청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한 반복이 됐을 때, 아, 이 개념이 이렇게 쓰이는구나에 대한 감이 오게 됩니다. 알겠지? 지금 생각 체계를 잡아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만약에 좀 어설프게 하고, 내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더 복습을 안 한다,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복습을 완전 잘해야 돼요. 알겠죠? 이 개념은 내가 3년 동안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막 흡수해야 돼요. 알겠지? 그래도 한국어니까 그나마 좀 낫습니다. 한국어는. 알겠지?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오늘은 이쪽을 다 할 거예요. 저 시간에 이거 다 할 거고, 이거 다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이거 끝낼 거고, 그것을 이거 하지. 알겠죠? 지금 이제 이 파트가 안 되는 사람들은 보충. 그렇게 할 겁니다. 의문 파트는 이제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배웠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고, 그 다음에 문법 요소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고요, 국어사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이해됐죠? 다 배웠어. 그리고 1학년 때 맞춤법도 배웠어요. 맞춤법. 믿어지지 않겠지만 다 배웠어. 그치? 자, 그래서 요 영역에서 필요한 개념들을 세배, 오늘 필요한 개념들은 중요한 개념들은 다 빨간색으로 체크할 거예요. 그 중요한 개념 무조건 알고 있어요. 오케이. 자,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마도텀은 우리가 교재도서의 의미보다는 여러분 참고도서예요. 알겠죠? 연습도서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말하는 개념들은 죄다 필수 개념이에요. 체계와 필수 개념.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뿌리를 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의 개념들이, 그래도 이제, 이런 것들은 꼭 알아야 되는구나. 에 대한 것들만 얘기를 해요. 저희 첫 시간에 예고했듯이, 우리 지금 현재 수업은 개념을 정립하는 수업이에요. 개념 정리. 알겠죠? 그래서 우리 그 토요일 날 또는 일요일 날 개별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기 전에 시간 다 정하고 갈 거예요. 알겠죠? 개념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 뭔가 남기는 게 있어요. 2주 동안 한다고 해서 이제 남기는 게 있어야죠. 자, 지웁니다. 자, 우리 파트가 단어 파트고요. 여기서 첫 번째가 이제 품사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품사는 우리가 정의를 합시다. 품사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어? 승민아, 네. 품사 정의. 품사를 뭐가 품사니? 뭐가? 뜻을 보게. 뜻을 보게? 이거. 품사. 유현이, 오늘 고개 숙여. 품사가 뭐야? 아, 품사는 단어입니다, 단어. 선생님 얘기했죠? 얘가 다 도구라고, 도구. 무언가를 분석하는 도구인데, 여러분 뭘 분석하는 도구인가요, 그럼? 단어의 종류를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어떤 개념들은 1차적으로 이제 우리가 단어를 분석할 때 우리 품사 파트에서 나오는 이 영역에서 이 단어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는 뻔해요 되게. 품사 구분하는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면 품사 구분할 때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의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저기가 필요한 도구가 필요하잖아. 그 구분할 수 있는 도구가 첫 번째가 이 품사인 거예요. 이해돼요? 품사 분석 도구. 이 단어 파트의 핵심은 뭐냐면은 자, 목표예요, 목표. 자, 단어를 분류할 수 있는 것. 단어를 분류하는 도구들을 이해하는 거라, 그 다음에, 자, 문법적인 문법적 기능을 강하게 하는 도구들을 이해하는 게 여기 목표야. 알겠죠? 그래서 품사를 분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품사 분류에 몇 가지 도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 번째 도구가 뭐다? 품사라는 개념이다. 알겠죠? 그래서 품사 뭐 단어의 종류고 품사는 뭐다? 어떤 도구다? 단어를 분류하는 첫 번째 도구. 이거 책하고 발달하면 쌤이 여러분 알아듣기 쉬우라고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도구가, 도구가 세 가지 있어요. 도구가 세 가지 있고, 그 첫 번째 도구입니다. 자, 근데 분류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자, 분류하려면 뭐가 필요해?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죠? 자,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데, 그 기준은 우리 문법에서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 세 가지가 뭐야?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야. 세 가지. 형태와 기능, 의미. 요 세 가지 분류 기준으로 우리는 단어를 분석한다. 그래서 지금 머릿속에 있잖아.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부품사 체계, 우리 아홉 개 품사잖아요. 부품사 체계 머릿속에 딱 세팅돼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분류 기준. 어떤 단어를 보더라도 일단 아홉 개를 쫙 펼쳐놓고 뭐 할까라고 체킹을 해야 돼. 됐어요? 자, 이걸로 표를 좀 그려볼게요. 자, 형태성
형태상으로는 우리가 단어를 어떻게 분류하냐면은 형태는 모양이다 모양, 그렇지? 모양상에서는 단어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불변어와 가변어로 분류한다. 불변어와 가변어. 자, 불변이 뭐야? 변하지 않는 거. 가변은 변할 수 있는 거. 자, 간단하죠? 자, 잘 보세요.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여기서 형태의 변화라는 건 잘 생각해 볼게요. 자, 나, 이게 지금 이제 품사로 나누고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자, 나라는 단어는 우리가 저한테 어떤 문장 상황에서 이제 막 형태가 변하고 해요. 나가 됐다가, 내가 됐다가, 뭐, 얘가 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죠. 그치? 얘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죠. 그죠? 내라는 단어는 앞으로 줍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는. 자, 은근이가, 은근이라는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이것은 환경, 음원환경에 따른 변화는 뭐지? 고유의 형태가 막 분장해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밥, 마찬가지죠. 이 명사 바뀌니까? 겁이 됐다가, 뭐, 준비 됐다가 그러니까? 아니지? 안 바뀌어요. 자, 근데 얘는 뭐지? 기본형 뭐지? 먹다죠. 그쵸? 먹다에 붙을 수 있는 어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그쵸? 요걸 우리가 변한다 라고 얘기하는 건 가변, 변할 수 있다 라는 걸 여기서만 그러니까 변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기본형이 나오는 동사나 형용사 있죠. 걔네들을 우리가 가변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되는 애들을 가변어라고 해요. 다른 애들은 이런 활용세를 안 보여주잖아. 맞지? 그런 애들을 이제 가변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기능상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그림이 좀 헷갈릴 거예요. 자, 기능상으로는 나나 밥이라는 단어를 보세요. 여기 봐. 나나 밥은 주어자리랑 목적어 자리에 있죠? 그죠? 주어자리랑 목적어 자리에 있어. 자, 이 문장 성분으로 얘기했을 때. 근데 얘들이 위치하는 곳은 보통 뭐냐면은 얘네들이 빠졌을 때 문장이 성립이 안 돼요. 굉장히 의미의 중심을 잡고 있어. 의미의 중심, 의미의 몸통을 잡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몸체자를 써서 뭐라고 해? 체형이라고 했어. 그죠? 요런 애들. 그 다음 얘네들 봅시다. 자, 는이나 을은 지금 현재 얘네들이 빠진 거 의미가 저기 뭐예요? 안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서, 우리나라 문장에서는 이런 애들이 있어야 좀 더 매끄럽게 앞뒷말이 연결이 돼. 맞지? 그래서 앞뒷말을 매끄럽게 연결해 주는데 도움을 줘요. 도움을 줘요. 관계를 맺어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 기능상 관계어이라. 자, 그 다음. 자, 나는, 자, 만약에 모든 밥을 먹었다. 이렇게 나왔다 치세요. 자, 얘가, 얘는 수식하죠? 그쵸? 수식하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빨리 먹었다라고 칩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수식하죠? 맞지? 자, 이렇게 아무런 변화 없이, 변화가 없어. 얘 지금 활용이 돼요? 모든 다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다 이런 말 없죠? 빠르다가 있긴 있으나, 빠르다가 있긴 있으나, 이 리라는 게 나중에 알려줄게. 이거 접사예요. 그래가지고 부사를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부사가 됐어. 이런 애들은 후면적인 역할을 하죠. 문장에 대해서. 그런 애들은 뭐라고 한다? 수식 어미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 라고 붙여놨다고 칩시다. 자, 이거는 뭐예요? 다른 단어들과 밀접한 관련을 모르겠죠. 예본자 뭐야? 느낌을 나타내죠? 그치? 이거는 혼자로 나. 그래서 뭐라고 해? 그렇지. 독립 언어.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봐. 아, 바뀌어요, 그죠? 아, 바뀌어요. 먹다, 먹으니, 먹어서,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자, 이런 애들은 뭐예요? 활용이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가 활용한다라고 얘기하거든. 그치? 자, 활용한다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걸 빼. 활용하는 말이라는 거지. 오케이? 활용하는 말. 용언.
그런 거죠. 그래서 기능상은 이제 다섯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자, 채자, 체험이 뭐라고 했어요? 의미의 문통, 됐죠? 단계어는 뭐야? 앞뒷말의 관계 연결. 자, 수식어 뭐야? 수식해주는 말. 독립어, 혼자 놀아. 자, 용어는 활용이 활용. 됐죠? 이런 애들을 이제 기능상으로 나눕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분류 기준도 여러분이 뚜렷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각각이 이제 이게 어떤 이미지를 갖는다라는 것도 감지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표는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서를 딱 발견했을 때 얘네들이 어떤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는 게 첫 번째 분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표가 없으면 안 돼. 머릿속에 표가 없으면. 자, 그러면 체험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 한번 따져보죠. 자, 나는 뭐예요? 나. 선생님을 대신하는 말이죠. 그죠? 강대성이라는 이름을 대신하는 말. 그쵸? 그걸 뭐라고 해? 대명사라는 거죠? 대명사. 자, 밥은 뭐예요? 어떤 사물을 나타내는 말,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그걸 뭐라고 해? 명사.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첫째, 둘째, 셋째 따로 순서로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1, 2, 3, 4 다 따로 순서로 만들어놨는데 뭐라고 해? 수사라고 해. 그리고, 봐봐. 얘들을 한 덩어리로 묶은 이유는 뭐 때문이야? 기능이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자, 얘네들을 이렇게 묶을 수 있는 이유는 위치가 같다. 위치. 위치가 동일. 위치가 동일하다. 그리고 요 포인트 있죠? 위치가 동일하다는 이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활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지식 중에 하나. 알겠죠? 얘네들이 한 덩어리로 묶은 이유는 위치가 똑같거든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만 들어가요. 주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맞지? 관용어 부사어 자리도 들어가고, 근데 서술어 자리도 들어가긴 해요. 아무튼 얘네가 돌아가는 위치, 들어가는 위치는 동일해. 동일하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묶은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반면은 여러분, 은느리가 원래 이런 애들 뭐라 그래? 이름이 뭐야? 조사라고 하죠? 조자가 도울 조자예요. 그럼 뭐야? 앞뒷말의 관계를 도와주는 말. 도와주는 말. 됐지? 도와주는 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수식어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얘처럼 뒤에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얘처럼 뒤에 동사나 형용사를 꾸며주는 애들이 있겠지? 자, 단어와, 단어사와, 부사가 있는데, 여러분, 단형사라는 개념을 잘 알아두시오. 우리나라 문법에서, 자, 여러분이 이제 채용, 자, 명사 꾸며주는 게 뭐예요? 물어보면, 대체로 뭐라고 대답해요? 형용사요? 라고 대답을 해요. 왜? 영어 문법에서 너무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명사 꾸며주는 건 형용사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말에서는 단형이라는 말 있잖아요. 단형이라는 말이 붙은 뒤에 무조건 체험이 와요. 오케이? 자, 단자가 무슨 관점이에요? 각관자. 형은 형태이죠. 그렇죠? 어떤 형태의 모자를 심은 걸 단형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형태는 무조건 명사예요. 명사에다가 모자 심은 각관자의 형태를 그건 형태에다가 뭔가 씌운다죠. 그래서 아, 형태라는 건 무조건 이제 명사의 모습일 테니까 명사의 모습에다 뭔가 씌우는 거구나. 됐지? 그래서 우리나라 문법 용어에서 관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냥 다 뭐야? 뒤에 채용 용어. 그죠? 관형어, 관형사, 관형사용어, 관형적부사. 자, 관형이라는 말 이만큼 들어가. 끝으로 관형절. 전부 다 뒤에 뭐가 오는 거예요. 무조건 채용 용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독립어에는 감탄사가 있고요. 혼자 보나요? 용어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어요. 자, 얘가 기본 세팅이다. 자, 그리고 중학교 때처럼 이걸 일일이 뭐 의정병사니, 그 다음에 자립병사니, 보통병사니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설명 안 해요. 얘가 뭐다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쪽에 이제 직접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기본 개념 알아야 되나요? 자, 쭉 얘기했으니까 한번 정리만 해보자. 자, 명사, 명사 무슨 명사? 이름명. 그쵸? 사람, 사물, 추상적 대상의 이름. 자, 그러면 대자 무슨 대자? 대신할 대자. 명사를 대신하다. 그쵸? 명사를 대신하다. 한번 써주세요. 대신할 대자예요. 자, 그럼 뭐야?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죠?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래서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뭐 부정칭, 미지칭 이런 거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수사. 수사가 뭐냐면 수명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자, 첫째 문자, 셋째 문자, 하나, 둘, 셋, 넷, 1, 2, 3, 4, 이런 게 전부 다 수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쵸?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얘는 근데 품사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알겠죠? 단형 상호수 쓸 때도 아니니까 조심해야 돼. 자, 조사. 앞뒷말 관계 연결. 관계를 연결합니다. 이 관계를 문법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죠? 자, 연결하고. 자, 얘는 위치가 대놓고 설명이 돼요. 위치가 대놓고 설명되는데, 주로 채운 일. 주로 채운 일이 오게 된다. 자, 주로라는 말, 붙었다는 얘기, 부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꼭 그 자리에만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 그치? 다른 데도 붙을 수 있어요. 다른 데도 붙을 수 있는데 주로 채용되어 온다는 거죠. 자, 반영사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반영? 그래, 모습에다 다 씌우는 경우죠? 한마디로 뭐야? 명사에다가 뭔가 뒤집어 씌우는 거라. 맞지? 자, 근데 명사, 대명사와 수사 위치가 똑같으니까. 채연, 순식. 자, 수사는 수식이선 안 되고요. 보통 대명사, 명사가 수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는 뭐 주로 뭘 수식해? 용언, 수식, 동사형입니다. 주로 용언을 수식하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종류가 좀 많죠. 근데 영어랑 기능이 똑같아요, 얘는. 알겠죠? 자, 관용사나 부사도 수식, 얘가 수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 전체도 수식할 수 있어요. 자, 영어하고는 다를 게 없어요. 이거는 과정사 부정사 문장 전체 수식하고, 자, 플러스 한 가지 기능을 알아둡시다. 우리나라에서 접속어들 있죠. 자, 영어에서는 접속어 한의 품사를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어요? 그냥 접속사라고 해요? 접속사는 품사 아니에요? 아, 몰라서 모르는 거야? 어? 몰라, 씨. 우리나라 단어에서 접속어들은 다 부사로 쳐요. 왜 부사로 치냐면 그 접속어들이 의미상 서술어, 그러니까 용언 있죠? 동사, 형용사는 의미상 분류될 수밖에 없어. 매일 한 명 다음에 항상 뭐가 오게 돼 있어? 뭐뭐하기 때문이다. 그쵸? 기본적으로 의미상 접속어랑 서술어가 깊이 결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문법적으로는 접속어들이 서술어를 꾸며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래서 접속 부사 접속어들이 치켜놨죠. 자, 감탄사는 부름이나 야 이런 거죠. 응답이나 네 이런 거죠. 느낌, 감탄 이런 걸 나타내는 말입니다. 야, 네, 아니요 이런 거 전부 다 감탄사죠. 그 다음에 아! 이런 거 전부 다 감탄사죠. 자, 포인트 1번 얘들아, 얘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여기 다 소속된 애들은 불변입니다. 자, 불변으로 다시 정리합시다. 활용이 안 되는 거, 활용이 안 되는 거. 쉽게 맞나? 어, 활용이 안 되는 거. 이해되죠? 활용 안 되는 거 이게 포인트야. 활용이 안 돼. 그럼 여기 봐.
때 옷을 입었다. 자, 새로운 옷을 입었다. 여기 봅시다. 얘는 품사가 뭐예요? 얘 품사 뭐예요? 반영사 맞죠? 제가 체험을 꾸며주면서 변함이 없어. 맞지? 자, 얘는 품사가 뭐예요? 얘 품사 뭡니까? 부. 얘들과 옷을 꾸며줘요. 자, 품사는 뭐예요? 기능은 꾸며주는 게 맞아요. 자, 근데 품사. 제가 이거 강조했잖아. 불변해야 바변해야? 얘 본질이 불변해야 바변해야? 기본형 나와, 안 나와? 뭘로 나와? 야, 기본형이 새롭다 돼요. 그래, 안 그래? 거기에 이제, 니은이라는 관여사의 어미가 붙어서 좀 새로 운이 된 건데. 자, 그러면 기본형이 노출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얘가 가변하는 얘기죠? 그러면 품사로 공부할 때는 얘는 기능상은 체험수식하는 거 맞아요, 지금. 기능상 체험수식하는 게 맞는데, 품사도 본질을 얘기하는 거면 얘는 가변하는 거야. 그래서 동사나 형용사, 얘가 움직임이야, 상태야. 상태죠. 그래서 형용사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어, 불변어 먼저 체크하는 거 있죠?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됐죠? 그러니까 이 과령사라는 애는 실제로는 수식해주면서 불변어라는 얘기잖아. 그 얘네들의 종류가 그리 많지 않아요. 종류 많지 않은 애들 모아놓은 거야, 그냥.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게 체험수식밖에 없는데. 이해되죠? 자, 보세요. 동사는 움직임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보세요. 자, 형용사는 상태나 모양입니다. 자, 일단 우리는 모든 품사를 분석할 때 1차적인 필터링, 필터가 얘라는 거. 1차 필터. 됐죠? 주목. 자, 얘가 1차 필터, 1차 필터. 필터적인 기능을 이해해야 돼. 자, 나는 이제는 품사를 분석할 수 있어요. 1차적으로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제 본 신발이 너무 멋지다.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필터를 돌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품사 분석할 때는 언제나 뭐부터 따지냐면은 체온 조사부터 나눠보면 돼요. 체온 조사는 쉽게 분리할 수 있죠. 조사는 단어냐, 아니냐. 어? 조사가 단어, 단어야, 아니야? 조사가 단어야, 아니야? 당연히 단어죠. 왜? 품사로는 우리 단어를 분류하는 동그라미에. 그치? 그 안에 조사라는 게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뭐야? 단어야, 단어. 특수성이 있는 단어죠. 외국에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어. 우리나라에만, 우리 어조. 알겠어요? 특수 단어. 자, 그러면 보통 얘는 지금 뭐야? 조사는 체온 뒤에서 위치하면서 얘랑 바로 분리될 수 있잖아. 음미상이 바로 분리될 수 있잖아. 뭐부터 떼는 거야? 신발 플러스 미. 그죠?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면 됐죠? 자, 얘 가변어 불변. 어? 불변어. 자, 체온이야? 건강은 당연히 아닐까? 체온 아니죠? 자, 수식어냐? 수식어냐? 독립어냐? 얘로 활용이 돼, 안 돼? 활용이 돼, 안 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불변어야. 불변어는 지금 그냥 아니고, 일단. 아, 체험일 수도 있죠. 체험일 수도 있죠. 조사 당연히 아니고, 감사사 아니고. 그치? 그러면 관용사, 조사, 체험 중요한 겁니다. 자, 얘는 수식 기능을 합니까? 하나의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다 이름을 붙여놓는 겁니다. 어제가 뭐랑 의미상 호응 맞아요? 어제? 봤어. 맞지? 어제 봤어. 어제, 오늘, 내일, 지금, 뭐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 우리가 얘네들 봤어. 이런 걸 시제 부사라고 해요. 시제 부사. 됐죠? 얘네들은 무조건 서술어랑 호응하게 돼 있어. 얘가 단독으로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어제는 밥을 처먹었다. 그러면 어제는이라는 게 뭐야? 표제어가 되면서 걔는 명사가 돼요. 형태가 똑같아도 품사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건 우리가
품사 통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해하지 말고 이거는 품사 통용이라는 게 똑같이 생겼는데 품사가 다른 경우가 허다해.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이거 다음 부분가 뭐냐면은 위치 판단이야. 위치 판단. 그 위치 판단 엄청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건 얘는 얘랑 밀접하게 해보면 자, 내 가변호 들면 가변호 최초 형태가 뭐야? 이거는 보다의 미연이 붙은 형태인 거야. 맞죠? 근데 지금은 이건 형태소 분석이 아니라 단어 분석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가변호라는 걸 확인하겠죠? 자, 보는 거는 움직임이야, 상태야. 움직임. 그쵸? 자, 이거 명사 체험, 명사 플러스 이고, 조사. 자, 너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리고 얘랑 지정성공하죠? 자, 부사. 그죠? 자, 멋진 거는 상태 움직이냐? 상태. 그죠? 멋진 거 상태지 뭐예요? 그죠? 형용사. 그죠? 얘도 부사. 그치. 그래서 체험과 조사를 일단 분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래들 헷갈린 건 사실 이런 것밖에 안 된다. 그죠? 그래서 가변호냐, 불변호냐가 일단 되게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이거 다, 그러니까 얘가 머릿속에 박혀있는 상태에서 바로바로 필터링을 해야 되는 단어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능숙하게 구분이 돼요. 이게 첫 번째로. 알겠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양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한 3시간 설명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은 딱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 개념 체계를 잡아줍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 마가통에 보면은 뭐 명사들의 종류, 그 다음에 뭐 수사의 종류, 대명사 종류 다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만 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금 소음 목표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는 거다. 우리는 분석하기 위한 체계를 잡는 거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자 단어의 자 문법적 위치 이게 두 번째로 단어를 분류하는 첫 번째로고 단어를 분류하는 두 번째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가 위치하는 환경은 동일하게 딱 규정되어 있어. 규정돼가지고 앞뒤 환경을 잘 보면 얘가 품사가 뭐구나가 규정돼요. 환경을 잘 보면. 그러니까 단순히 부품사 관련자를 외운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부품사로 먼저 1차 필터링하고 그 다음에 헷갈리는 애들 있죠. 어? 얘 뭐지? 라고 하는 애들 그 다음에 이거로 필터링하는 됐죠? 자 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들이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맞죠? 자, 얘들이 위치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새, 지구리, 멋지다. 그죠? 그 다음에, 멋진, 그는 뭐 홍천고 학생인가? 그다음 자, 그 집에 첫째는 의사인. 자, 봅시다. 일단, 사이비, 밑줄 치는 단어들이 한번 주목해보세요. 자, 요거랑, 요거랑, 요거랑. 돼요? 될까요? 자, 명사죠? 대명사죠? 수사죠? 그쵸? 얘들의 위치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걔네들을 꾸며주고 있는 형태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수직을 갖고 있습니다. 맞죠? 누군가의 수직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뒤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조사가 있고요. 조사가 있고요. 조사가 있고요. 맞죠?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명사, 대명사, 수사를 각각 묶어서 체언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자, 체언의 앞뒤 환경을 한번 보자고요. 자, 체언 앞뒤 한번 보니까, 체언에서 앞에 보니까 이렇게 꾸며진 애들의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뒤를, 자, 체언의 꾸밈을, 얘네들의 꾸밈을 봤습니다. 자, 얘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은, 마찬가지로 관형이라는 이름을 붙일 거예요. 자, 관형, 어라고 할 거예요. 자, 관형은 문장소문 용어예요. 문장소문 용어인데 일단 이렇게 알아두세요. 나중에 헷갈릴 거라도 지금 일단 봐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관형어는 체험을 꾸며줄 수 있는 모든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여기서 빠진 건 절이에요. 절. 관형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관형어는 체험을 꾸며줄 수 있는 모든 형태가 그래서 형태를 봤더니 봐라. 얘 품사 봐. 얘 뭐야? 얘 뭐야? 품사? 관형사. 얘 품사 뭐야? 형용사. 얘 품사 뭐야? 자, 얘 빼고. 자, 품사 뭐야? 체험 플러스 조사야. 맞죠? 자, 그래서 관형어라고 쭉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관형어는, 자, 관형사 형태가 올 수 있어요. 맞죠? 자, 두 번째. 자, 용언의 어간에, 용언 어간에 관형사의 어미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좀 이따 해요. 관형사의 어미, 니은, 니을, 은, 는, 을. 얘네들이 이제 관형사의 어미들이요. 그래서 용언 어간에 이거 붙이면 무조건 뒤에 명사 와요. 맞지? 달린, 사람, 장소. 그죠? 물건. 자, 달리, 똑같죠? 사람, 장소, 시간. 그죠? 자, 달리는 똑같죠? 사람, 장소, 시간. 다 명사가 된단 말이야. 얘네 뒤에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체언의 반형격 조사도 있어요. 반형격. 반영격도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격의 뭐야? 거의 그치? 진격 거의 나온 거. 진격의 다음에는 무조건 명사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관형어가 앞에 온다. 그래서 얘를 수식한다죠? 맞죠? 관형어의 형태는 이게 전부다. 뒤에는 관형절, 그 다음에 명사가 단독 관형어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나중에 얘기해도 돼. 일단은 여러 명사가 될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체험 뒤에 항상 뭐가 올 수 있다? 조사가 올 수 있다. 셋째, 조사가 올 수 있다. 자, 조사 생략 가능합니다. 조사 올 수 있다. 이게 지금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앞뒤 환경을 가서 얘가, 내가 앞에 있는 애가 좀 이해가 안 돼. 근데 뒤에 봤더니 체험이 나왔어. 자, 체언이 나와 있는 상태는 관형어의 가능성이 몹시 높은 거야, 얘가. 앞에, 체언 앞에 있는 애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체언 뒤에 이상한 게 있어. 뭐, 만큼이라는 애가 붙어 있어. 이 만큼 뭐야? 하면 걔는 조사의 가능성이 높은 거야. 얘네가 아는 조사는 은근히가 이럴 밖에 없잖아. 그치? 근데 다른 조사도 올 수 있는 거야.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포지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포지션. 그리고 관형어는 일반적으로 체언 바로 앞에 있어요. 체험을 꾸며주는 애들은 부사어는 좀 위치가 자유로우거든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 근데 얘는 그러면 안 돼. 얘가 만약에 위치를 옮겨다니면은 수식 범위가 깨져요. 그래가지고 누굴 수식한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겨. 그래서 얘는 보통 앞에 있단 말이에요. 됐죠? 이 위치 이해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위치. 내가 좀 이따 예시 보여줄게요. 알겠지? 자, 그 다음. 보통 부사어는 부사어는 용어를 수식한다. 기본이죠? 그쵸?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사어의 종류도 얘랑 똑같아요. 됐어요? 부사, 용어로 간의 부사형 어미, 그 다음에 체언에다가 부사격 부사. 이런 좀 나왔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두 번째 도구가 문법적 위치를 표현하는 거. 됐습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앞으로 끝없이 나올 얘기인 거예요. 얘를 통해서 어미 접사도 구분하고 장난 아니게 많은 영역에서 활용해. 됐니? 자, 두 번째 부분까지 얘기했어.
자, 이제 정리 끝났나요? 지금 되죠? 자, 세 번째 부분은 별거 없습니다. 이제는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고. 자, 세 번째. 자, 동사와 형용사의 부분. 기초적인 거 하는 겁니다. 동사와 형용사 어떻게 구분한다? 보통 현재형이나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만들어 봅니다. 이 셋 중에 뭐라도 안 되는 것보다 형용사고요. 다 되면 동사고요. 이게 일반적이야. 알겠죠? 그렇지 않고 애매한 애들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내가 얘가 보편적인 어떤 품사를 분석할 때, 보편적인 품사를 분석할 때는 동사나 형용사 분석할 때 현재형만 만들어 놓고 대체로 다 해석이 돼요. 현재형만.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달리다가 있어요. 자, 예쁘다가 있어요. 현재형 만들어 놓으시다 뭐가 돼요? 현재형을 만든다는 얘기는 자, 현재 시제 선언말 어미를 붙인다는 얘기. 자, 시제 선언말 어미. 선언말 어미. 선언말 어미. 는, 이음이나 는을 붙여봅시다. 자, 달린다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예쁜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자, 명령형. 달려라 돼요, 안 돼요? 되죠? 예뻐라, 돼요, 안 돼요? 예뻐라. 야, 승민아, 네. 너 지금 못생겼으니까 당장 예뻐라.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성우형, 달리자. 되죠? 우리 열심히 달려보자. 되죠? 자, 예쁘자. 자, 우리 다 같이 못생겼으니까 지금부터 예뻐보자. 하고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럼 잘 봐. 동사랑 형용사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동사 움직임이죠. 움직임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변화가 가능해요. 맞죠? 얘는 일어나. 한번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아. 왜 안 일어나는데? 다 같이 일어나자. 한 번쯤 바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맞지? 근데 우리 못생겼으니까 지금부터 예뻐지자 라고 한다고 순식간에 상태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움직임이나 상태는 기본적으로 이런 컨셉인 거야. 움직임은 어때요? 즉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맞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니까. 맞죠? 근데 상태는 어때요? 고정되어 있는데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바꾸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거나 즉각적인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됐냐, 안 됐냐? 그럼 대체로 요것만 해봐도 대부분 동사 형상을 보는 겁니다. 자, 한번 봐봐. 여기까지 얘기했어. 여기는 품사 분류에 딱 기초만 되는 거지. 품사 분류의 기초. 자. 문제는 언제나 뭐다? 이 품사 5개야. 얘 5개? 라는 걸 물어보는 게 문제의 본질이야. 그러면 내가 품사 파트에서 문제 푼다는 얘기는 뭐겠어? 내가 품사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치? 물론 여기서 세부적인 어떤 개념들이 더 나가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이건 또 안 돼요. 되게 많은 게 있어. 아까 이거 있죠? 분법적 위치 가지고 원래 의존명사를 설명하고 갔어야 돼. 의존명사. 의존명사를 얘기했어야 돼. 자, 근데 의존명사를 판단하기 되게 쉬운 거예요. 왜? 앞에 관용과 형태 찾고 뒤에 조사 있는 애 잡는 애. 그게 안 그래요? 잘 보세요. 우리가 품사 구분할 때는 첫 번째 필터링을 붙여야 돼. 그래서 얘가 대충 명사다, 대충 대명사다 이건 잡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문법적 위치를 판단해서 이 품사의 성질을 규정할 수 있어야겠죠. 아, 얘 체험자리다. 아니다, 얘 관용어 자리다, 얘 부사어 자리, 이걸 먼저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동사 형성만 제대로 구분해도 끝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 게 많아요. 이따가 없다 봅시다. 이따가 동사의 형사예요? 현재형 대한대? 있는다, 대한대? 있는다 좀 이상하지만 어색하지만. 있자, 대한대? 자, 이 자리에 있자. 되나? 그죠? 있는, 대한대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치? 관용사형 어미지만 걔가 현재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맞죠? 그럴 때 볼 때를 줍니다. 그래서 이 있다와 없다는
없다, 있다와 없다는 지금 의견이 되게 분분해. 그래서 문제 안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울대 선생님 이건 둘 다 가지고 있다. 연세대 교수님은 아니다, 이거 공사다. 고려대 교수님은 이건 형용사다. 이런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문제로 낼 거면은 다양한 일단 자료를 주문할 거야. 이제 자, 일단은 도구를 세 가지 알려준 겁니다. 이 도구를 자유 활용해서 일단은 품사를 분류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목표. 알겠죠? 품사 분류 못하면 바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요걸 통해서 우리가 이 형태라든가 품사 통용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럼. 됐죠? 요걸 잠깐 쉬었다가 얘기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세요.
맞죠? 앞에 반영하시면. 자, 그럼 뭐야? 순서야. 맞죠? 자, 얘는 품사 뭐야? 품사. 마찬가지. 한 100명의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인 거예요. 부채가 됐죠? 그냥 그래. 자, 그 다음에 이 첫째는 관형사로서 기능하는데, 그냥 관형사는 아무 이름을 뭐라고 쓰는데, 지시관형사로 이름 붙였죠? 얘는 숫자와 관련된 관형사죠? 그래서 수관형사라고 해요. 그냥 이름 붙이면 되는 거야, 그냥. 됐죠? 그리고 얘가 가변호야, 불변호야. 불화하고 첫째, 가변호, 불변호. 불변호기 때문에 그 위에서 찾아야 돼요, 카테고리. 그냥 그래. 맞죠? 자, 이런 인식들이 정확하게 바뀌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볼게요. 세 번째 케이스. 자, 나는 마크 평소 간다. 그 다음에 나이만큼 순수하다. 자, 똑같이 만큼이 나왔어요. 맞지? 그치? 자, 만큼은 딱 봤을 때, 이게 품사를 규정하기 좀 애매하죠? 그죠? 이 명사가처럼, 대명사가처럼, 소사가처럼, 그치? 조사가처럼, 또 반영사가처럼, 부사가처럼 하는 되게 묘한 상태야. 자, 이럴 때 우리 뭐 해야 된다? 위치 판단해야 된다. 위치 판단.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앞에 누가 있어요? 아는이라는 애가 있죠? 자, 이 아는이 어떻게 만들어진 말이죠? 알다에 뭐가 붙은 거죠? 는이라는 관용사의 관계가 붙은 거죠? 아는 다음에 오는 단어를 막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아는 사람, 아는 장소, 아는 시간, 뭐, 아는 곳. 그죠? 아는 한번 전부 다 명사 오게 돼요. 그냥 그래.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애는 뭔가요? 뒤에 있는 애는 뭔가요? 얘가 품사가. 아는 다음에 오는 게 제가 명사라며. 그러면 이제 뭐야? 명사야, 명사. 명사처럼 안 생겼는데 명사인 거야, 얘가. 이해돼요? 명사처럼 안 생긴 명사를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할 때 것. 그치? 내가 원하는 바 할 때 바.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이 할 때 이. 자, 얘들 명사처럼 생겼습니까? 아니죠? 명사처럼 안 생겼는데 명사 위치에 딱 가있는 애들 있죠? 걔들 뭐라고 해? 아까 잠깐 얘기했어? 의존병사. 걔들이 의존병사. 혼자서는 의미를 못 만들고 앞에 가명을 한 밀접한 의미를 만드는 애들. 그런 애들이 바로 뭐다? 의존병사다. 의존병사.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구분할 때 의존병사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존병사 꽤 많이 나온다. 자, 얘는 품사가 뭐야? 체험 바로 뒤에서. 그쵸. 뭐야? 종사야, 종사. 이런 걸 묶어서 우리 품사 통용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품사 통용이 뭐냐면 하나의 형태가 두 가지 이상의 품사의 원리예요.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 위치 판단, 위치 판단. 됐죠? 그래서 부품사로 구분 안 되는 거 있죠? 부품사로 구분 안 되는 게 다 이제 또 그런 거야. 하나 더 해볼까요? 이건 다 적었죠? 다 적었죠? 네 번째 사례가 됩니다. 자, 자, 이거 교수님이 수업할 때, 이건 기출 문제 나왔던 사례예요. 달리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죠? 품사가 달라요. 왜? 자, 위에 있는 거 품사 뭐예요? 어? 명사 맞아요? 자, 얘가 명사인 이유는 앞에 아침에 하다의 관용절이죠.
관용 전, 관용어의 형태가 전을 안 보니까 관용어의 형태가 달리기를 꾸미고 있고 뒤에 조사부터 있고 그쵸? 아, 이 정도면 얘가 명사라는 게 확실하구나 라고 이제 감지할 수 있죠. 자, 얘는 품사 뭐야? 품사 뭐야? 어? 그렇지, 품사 왜? 왜? 정확하죠? 자, 빨리가 수식하고 있어. 빨리는 뭐야? 품사가 뭐야, 빨리? 자신이 없어. 빨리 품사가 뭐예요? 부사죠, 부사. 그죠? 부사예요. 부사가 수식하고 있어. 그러면 봐봐. 부사한테 수식을 받는 애가 본질적으로 뭐겠어? 동사나 형용사겠지. 근데 달리는 건 뭐예요? 동사나 움직임이잖아. 그러면 얘는 여전히 동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형태는 명사처럼 바뀌었지만 맞죠? 이런 애들은 이제 명사에 어미가 붙었다고 얘기하고 얘는 접사가 붙어서 완전히 명사로 바꿨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미와 접사 보이고 배울 때 있죠? 지금 이제 아직 안 배웠어. 그때 이제 어미냐 접사냐를 구분하는 힘도 여기서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만큼 환경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환경이 중요한 거고 환경 안에서 이 품사를 판단해 줘야 돼. 됐죠? 첫 번째 필터는 부품사로 막 필터링 해보는 거야. 가벼운 불변하고 그 다음에 얘 지금 이름 아니면 뭐 이름 대신 뭐 이런 거 막 필터링 하겠지. 그걸로 일단 필터링 해. 그 다음에 뭐해? 얘 위치를 뭐 앞뒤 위치를 보면서 얘를 판단하는 거야. 됐죠? 이거 못하면 뭐야? 품사도 잘 안 돼요. 알겠니? 이런 게 전부 다 품사 통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오케이? 품사 통용을 구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근데 대부분 문제들이 단순하게 중학교들처럼 그냥 연필, 명사나 대명사나 이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아니죠? 되게 복잡한 상황에서 문장상 복잡하게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식관계 애매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예, 품사 통용 이렇게 누르는 거. 알겠죠? 자, 그걸 알아내는 게 팁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얘기는 얘가 접사, 얘가 어미, 요 얘기를 이제 나중에 해야 돼. 됐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잘 따라오세요. 자, 개념은 아주 기초적인 개념만 있어도 돼요. 됐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용어가 조금 세부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자, 이건 우리가 수능 수준의 얘기입니다. 내신할 때는 완전 촘촘하게 알아야 돼요. 수능 수준의 얘기에서는 어차피 세부 개념들은 뭐야? 보기로 다 줘! 내가 그래서 전체 개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꼬리들을 준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대부분 나중에 여러분 문법문제 틀리는 거 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다 세부 개념 밖에 틀리는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딱 저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어미, 종류, 조사, 종류 이런 거 잘 몰라서 틀리는 거 되게 많단 말이야. 이해 돼요? 그리고 품사 통용 이런 거, 하나 못해 틀린 경우. 그래서 분류하는 세 가지 도구를 먼저 제대로 이해합시다. 알겠죠? 제대로 이해합시다. 얘는 머릿속에 쏙 박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고통 보면 밑에 가로치기 문제 있죠? 가로 넣는 문제 있죠? 이거 연습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보장합니다. 3학년 애들 한 애들하고 안 한 애들 차이 되게 커요. 분석 해본 애들. 알겠지? 자, 일단 품사를 분류하는 방식은 세 가지예요. 됐어? 됐니? 이제 문법적 디테일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이 한 게 뭐였냐면 품사 분류 분류의 세 가지 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두 번째는 문법적 기능이 강한 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문법적 기능, 우리 품사에서 문법적 기능이 완전 강한 애는 대놓고 조사예요. 조사. 조사는 의미가 있어, 없어? 특별한 상황, 뭐, 특별한 상황은 없어. 그냥 얘는 의미가 없어. 됐어요? 실제 의미는 안 가지고 있고, 그냥 뭐야. 문법적 기능만 수행해요. 됐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조사.
뭐가 중요하냐면은 종류를 이해합시다. 종류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조사해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격조사, 보조사, 연결조사, 또는 접속조사.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격조사에서 격의, 격이라는 말을 조금 주목해 봅시다. 격은 자격이야, 자격. 알겠죠?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라는 뜻이야. 오케이? 근데 무엇의 자격을 나타내냐 하면은 문장 성분의 자격이에요. 격이야. 자, 우리나라는 문장 성분 용어가 따로 있어요. 문장 성분 용어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그죠? 반영어, 부사어, 동의어, 이렇게 문장 성분 용어가 따로 있어. 그 성분 용어들은 문장을 분석할 때 쓰는 도구야. 오케이? 도구적 이해를 잘 알아야 되죠? 이거 언제 쓰는 건지 알아야 돼. 품사는 단어 분류할 때 쓰죠. 문장 성분은 문장의 구조를 분석할 때. 그 중에 문장 성분이 이런 게 있죠? 자,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어가 있고, 서술어 있고, 반영어 있고, 부사어 있고, 독립어가 있어요. 자, 이게 일곱 개의 문장 성분입니다. 자, 여러분 주어, 목적어, 보어서 이건 한 번씩 다 배워서 알고 있어요. 맞죠? 자, 주어에 붙는 조사가 딱 정해져 있어요. 뭐가 있어? 주어에 자격을 주는 격조사를 이거 생략하고 주격조사라고 하죠? 그죠? 자, 주격조사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은는이가라고 생각하면 은는은 아니고요. 이하고 가가 있어요. 얘들 자리는 고정돼 있어요. 이해돼? 자, 목적어를 만드는 조사를 뭐라 그래? 목적, 목적 격조사라고 하죠. 그쵸? 자, 목적 격조사 뭐 있어? 을, 을이 있어. 이건 잘 알죠? 자, 목격조사 뭐가 있어요? 일단 보어가 뭡니까? 자, 보어 모르는 사람 써보세요. 보어 되게 모르더라고. 이게 제일 쉬운 건데 맨날 몰라. 자, 보어는 되다나 아니다를 보충하는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학생이 되었다 아니다. 얘가 뭐죠? 오케이? 되다 아니다만 보충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능이 하나도 없어. 영어에서 보어는 기능이 좀 많잖아요. 보충하는 어떤 상황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국어에 보어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되다 아니다만 보충해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애들 모양새 보면 누가, 무엇이의 형태로 나와. 똑같아. 주격조사. 됐니? 자, 서술어를 만드는 조사를 서술격 조사라고 하고요. 서술격 조사. 서술어에도 조사가 붙일 수 있다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학생이다. 자, 문장 성분으로 보면 주어 서술어죠. 그죠? 서술어 자리에 체험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체험 들어가고 뒤에 붙어있는 건 조사, 체험 조합의 조사. 그치? 서술격 조사 이다 하나. 영어에서는 이즈나 아가 비동사기 때문에 여러분 동사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조사로 끝난다. 왜? 이다 앞에는 항상 뭐가 온다? 체험이 온다. 됐죠? 자, 관련적 조사에는 의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 부사격 조사에는 많아요, 에게, 에서가 대표적이고, 대표적이고, 종류가 좀 많습니다, 부사격 조사는. 그때그때 판단해줘야 돼요. 문장도 일치해서. 자, 독립어를 만드는 조사는 독립격 조사라고 안 해요. 얘는 혹격 조사다. 부를 때만 만들어요. 여러분, 혹자에 밑에 뜻 써주세요. 혹자, 부를 혹자에요. 알겠죠? 자, 부를 때만 쓰는 조사야. 자, 예를 들어, 승진, 아, 할 때, 아. 그죠? 그 다음, 예지, 야, 할 때, 야. 그들밖에 없는 거야.
기본이야, 기본. 자, 그리고 얘네들은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그냥 딱 고정된 위치를 갖습니다. 고정된 위치를 갖고요. 자, 그 다음 보조사. 보조사는 요렇게 위치했을 때. 보조사는, 자, 보조적 의미를 더하는 조사예요. 조사인데, 보조적인 의미가 좀 더 추가돼. 우리가 이런 거를 고급 용어로는 뉘앙스라고 해요. 자, 뉘앙스가 추가됩니다. 오케이? 자, 나는 밥만 먹었다. 그럼 뭐야? 반찬 안 처먹었다 이거지? 밥만 먹었다 이거잖아. 그치? 자, 밥도 먹었다. 근데 문장 성분은 똑같은 거예요, 지금. 봐봐. 나는 밥을 먹었다. 자, 원래는 이 자리가 목적어 자리죠. 그쵸? 근데 봐보세요. 밥만 먹었다. 한들 문장 성분이 바뀌냐, 그건 아니에요. 목적어 그대로인데, 얘가 뉘앙스를 추가해준다. 딴 건 안 먹었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다음에 밥도 먹었다. 일단은 짜장면 엄청나게 먹었다면 또 먹은 거야. 맞지? 추가적 의미가 더해지는 거야. 문장 성분이 바뀌잖아. 이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보조사는 어떻다? 위치가 자유롭습니다. 이해되죠? 아무 데나 나갈 수 있어요. 심지어 용어에도. 됐습니까? 자. 자, 그 다음에, 이거 이거 잘 알아보세요. 은는,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은는이 주격조사가 아닙니다. 자, 얘가 주격조사가 아니냐는 건 뭐냐면은, 자, 주어 자리에 있네요. 그죠? 주어 자리에 있는데 얘는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왜? 얘는 여기 같아. 위치가 잘했다고. 내가 밥은 먹었다. 이런다고 문장이 망가지나요? 크게 문제 없지? 그치? 딴 걸 안 먹었어, 밥은 먹었어. 이런 얘기니까. 그치? 목적어 들어, 자리에 들어가서 크게 문제가 없는 거야, 얘는.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 나오죠? 격조사와 보조사의 분류. 자, 분류. 어떻게 하죠? 위치가 고정되냐, 자유분류. 그죠? 얘는 어때요? 위치가 자유고. 얘는 위치가 고정돼. 보조사는 의미를 추가하면서 아무 데나 바꿨다 붙일 수 있다는 얘기. 현재 아무나 바꿨다 붙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책을 알아두고, 그리고 보조사도 그 외에 다수 존재. 됐죠?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뭐예요? 위치 판단으로 체크해야 돼. 그리고 의미가 좀 더 뉘앙스가 붙는가 안 붙는가도 체크해야 돼. 자, 주의할 점은 내가 따라 알려줄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연결보사는 대표적인 게 와, 과예요. 연기와 철수, 됐죠? 됐지? 체험을, A 체험과 B 체험을 나란히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맞지? 자, 그 다음에 A랑 B. 똑같고요. A하고 B. 똑같아서 하고가 동사가 아니에요. 어. 자, 여기 포인트 잡을게요. 법조사랑 이제 보조사랑 구분 어떻게 하는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야? 고정이냐, 자유냐, 이제? 맞지? 위치가 고정되냐, 자유냐. 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나도 너만큼 축구를 좋아해. 자,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치자고요. 자, 얘는 확실히 보조사죠? 그치? 그래서 내가 라고 해도 크게 문제 없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주격조사를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없어. 맞지?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봅시다. 이 만큼이라는 애를 볼게요. 이 만큼은 보조사일까요? 격조사일까요? 자, 격조사라면 위치가 고정될 거고, 보조사라면 어느 위치든 다 하면 되겠지. 이제? 자, 얘가 격조사일까, 보조사일까? 자, 문장 성분 제가 편히 적어줄게요.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야. 오케이? 자, 얘 지금 현재는 부사어 자리에 가 있어요. 맞죠? 이게 만약에 보조사라면,
용자를 위해서 갈 수 있고, 용자를 위해서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나만큼 축구를 좋아해. 자, 만약에 이렇게 바꿨다고 칩시다. 주체 누구야? 좋아하는 주체가 누구야? 얘가 좋아가 되버리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목적은 똑같고요. 사실 얘는 똑같이 무슨 기능을 해요? 나만큼 좋아해, 좋아. 나만큼은 결국 뭐다? 무슨 조사다? 부사격 조사는 뭔가? 얘는 보조사가 될 수 없어. 이해되죠? 아까 품사통용 이렇게 쓸 때는 의존명사로도 쓰이죠. 그쵸? 의존명사로도 쓰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야? 아, 부사격 조사로밖에 못 쓰이는구나. 다른 성분에 갈 수가 없구나. 축구만큼 좋아. 이것도 말도 안 돼. 그냥. 자, 이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분량, 자, 이게 종류가 좀 많은 게, 자, 얘네들은 형태가 딱 고정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헷갈릴 거는 얘랑 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부산격 조사도 좀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금 위치가 잘했다. 그래서 만약에 성분이 바꿔도 크게 문제가 없다. 주어 자리에 가도 주어를 만든다? 그럼 그냥 보조사겠지. 근데 주어 자리에 옮겨가서 붙여 만드니 그래도 부사어야. 그치? 이런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로 밖에 못 쓰는 거예요. 그쵸?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잘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잡아볼게요. 두 번째 포인트. 자, 요걸로 한번 봅시다. 와화. 자, 와와 과는 연결조사죠? 원래 본질적으로 연결조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영희와 철수는 동거했다. 자, 영희가 공부한 거고 철수가 공부한 거야. 그치? 그냥 주어를 하나로 묶은 거지. 그냥 주어를 하나로 묶은 거야. 자, 그런데 영희와 철수는 싸웠다. 자, 이제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잘 보세요. 전혀 다른 얘기가 돼. 자, 공부하다 라는 동사는 여러분 자리수 소수로 알아요? 필수적으로 취하는 문장 성분이 뭡니까? 누가 공부했다죠? 주어만 있으면 되지? 자, 그런데 싸웠다고 문장 만들어 봅시다. 머릿속에서. 자, 누가 누구와 싸웠다. 만약에 와가 생략됐어. 그럼 문장이 성립이 안 되죠. 그냥 안 돼. 자, 그 경우에 와는 싸웠다의 필수 성분을 만드는 부사격 조사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런 용어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싸우다, 다르다, 같다, 헤어지다, 만나다, 이런 것들 있죠. 얘들은요, 뭔가 와가 없으면은 문장 성립이 안 돼요.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냥 그래. 그 경우에 이 완, 모의 역할을 하냐면은, 얘가 지금, 선생님 그랬죠? 부사는, 또는 부사원은 위치가 좀 자유롭다고 그랬죠. 그쵸? 바로 앞에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본질적으로는 싸웠다를 주체화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이거 자리 바꿔도 상관없죠. 철수는 여기와 싸웠다. 맞죠? 그냥 그래. 결국 이런 용어들은 등등등. 이런 용어들은 와를 필수적으로 취해.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A랑 B를 그냥 평등하게 연결해 주는 게 아닌 거야. 평등하게 연결해 주는 게 아니고 싸웠다나 다르다나 같다나 헤어지다 만나다 이런 애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주체화하고 있는 거야. 대상을 정해준 거지. 그럼 그래. 이 경우에 얘는 부사격 조사로 쓰여. 부사격 조사로 쓰여. 얘는 연결 조사지. 맛이 안 보죠. 얘는 연결조사지만. 그래서 조사에서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격조사, 보조사 구분하는 방식. 그 다음에 연결조사, 부사격조사. 이 와, 그 부사격조사로 쓰이는 경우 있지? 이건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실제로.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알겠지? 이거 주의하면 돼.
아, 시간이 씨. 됐습니까? 됐죠? 자, 조사는 이 정도만 정리하는데. 됐지? 얘는 성격 고정되어 있고, 자리도 고정되어 있고, 얘는 좀 많고, 부사격보다는. 자, 고정사도 많아. 가끔 부사격보와 고정사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그 조사를 붙여놓고 봤을 때, 주어자리, 목적어자리만 뒤바꿔도 상관없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알겠어? 이렇게 얘처럼 의미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나는 밥을 먹었다, 밥은 먹었다, 밥도 먹었다, 밥만 먹었다, 이런다고 목적어가 바뀌어요? 안 바뀌죠? 보조사는 어디든 다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됐어, 안 됐어? 질문이다. 정리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적 기능이 강한 요소. 우리는 용언을 통틀어서 봐야 돼요. 용언 전체. 용언이 그냥 품사에서 끝판왕이에요. 용언이 끝판왕이야. 알겠지? 가장 문법적 용어도 많고, 문법적 성질이 결합되는 요소가 제일 많아요. 용언이야. 자, 선생님, 용언을 어떻게 정리했죠? 할, 용이, 되는, 말. 여기서 활용이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활용은 단순히 사용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알겠죠? 물론 사용이라는 의미를 덧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런 거죠. 달리다. 달리고, 달리니, 달리어서, 달리는구나. 자, 이 덩어리 자체를, 이 덩어리 자체를 뭐라고 한다? 활용장. 자, 문장 내에서 동사나 형용사를 변형하는 거, 변형해서 다양한 쓰임을 만들게 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는 거야. 됐죠? 일단 활용의 개념 명확하게 알아야 돼. 자, 그 다음. 첫 번째 포인트. 활용의 종류. 자, 활용의 종류에는, 자, 이게 활용이라고 그랬죠? 그쵸? 자, 여기서 이제 용어 하나 세게 들어가죠? 어감과 어미죠? 맞지? 자, 어감과 어미라는 도구를 잘 이해하자고, 용어는 활용할 때 쓰는 용어야. 활용할 때 쓰는 용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안 바뀌고 이렇게 평범하게 가는 애를 어감. 자,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변하는 애를 어미라고 하죠. 자, 여기 다섯 쓰는 밑에다 어감 설명이 있어요. 용언 활용 시. 바뀌지 않고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용언 활용 시. 일반적으로 바뀌지 않고 실질적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미. 어미는 용언 활용시, 용언 활용시 일정한 패턴으로 바뀌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일정한 패턴 중요합니다. 일정한 패턴으로 바뀌는 부분. 그래서 얘들아, 이 어미의 일반 형태를 진짜 잘 알아야 돼. 이게 일반 형태, 일반 형태. 여기 잘 봐. 니랑 을이랑, 이거는 이제 일반 형태를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아서랑 어서 똑같은 거예요. 알겠죠? 일반 형태 안 벗어나는 거야. 이 두 개 조심하고, 이게 일반 형태야. 어미의 일반 형태.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꼭 알아놔야 돼. 달리다, 달리고, 달리니, 달려서 이교까지 알아놔야 돼. 그래서 자음이 뒤에 올 때랑 모음이 올 때랑, 모음이 올 때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확인해야 돼. 알겠지? 자, 이게 어감말. 어감 어미. 개념 잡았죠? 어감 어미. 자, 그 다음, 활용의 종류에는 첫 번째 뭐가 있어? 규칙 활용이. 두 번째, 불규칙 활용이. 자, 규칙 활용은 말 그대로, 자, 어감이 일정해. 어감, 어미가 일정한 형태로 활용돼. 어감도 바뀌는 거 없고, 어미도 일반 형태를 잘 갖추고 있고. 됐죠? 자, 얘는 그러니까 규칙 활용인 거야, 달리다는. 됐죠? 자, 얘도 달리다는 규칙 활용이야. 됐죠? 불규칙만 자리하는데.
불규칙 활용의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단 말이야. 자, 어간의 형태가 바뀌거나, 어미의 형태가, 어미가 패턴을 벗어나거나, 그 다음, 어간, 어미가 다 변해요. 같이 변하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어간의 형태가 바뀌는 경우. 자, 낫다를 한번 활용해 봅시다. 낫다, 그 다음 어떻게 돼? 낫고, 그 다음, 나으니, 그쵸? 나서, 이래 되죠? 자, 자음이 뒤에 올 때는 시옷이 붙어 있고, 모음이 올 때는 시옷이 떨어져 나가죠. 그냥 그래. 어간의 모습이 어때요? 변화가 생긴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어미의 패턴이 이제, 패턴이 벗어났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하다를 볼게요. 하다, 그 다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데? 해설을 풀어서 어떻게 얘기해요? 하, 여서죠. 하, 여서. 그 다음에, 아, 하니. 하니, 하, 여서. 자, 보니까, 이 자리가 어서나 아서 자리여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서가 된 거야. 어디서 반모음이가 첨가되는지 모르겠어. 맞죠? 이건 뭐 어미가 일반적인 패턴이 벗어나 버린 거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간 어미가 다 같이 변화하는 케이스가,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히읗 들어가는 색채어들 있죠. 색채어들이 주로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하얗다, 하얗고, 여기에 문제 없죠? 그 다음에 하야니. 그지? 그 다음에 하야. 보통 여기서 하예서라고 됩니다. 하예서. 그쵸? 근데 그 형태가 불분명해요. 예서가 왜 나오는지. 이해되죠? 그 어미의 형태가 불분명해. 결론적으로, 어간의 형태가 바뀌거나, 어미가 패턴을 벗어나거나, 자, 그 다음에 어간 어미가 다 뭔가 형태를 벗어나거나, 이랬을 때 우리는 불규칙 활용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팁입니다. 히읗 붙어 있는 색채어들 있죠? 얘들이 어간 어미가 대체로 이렇게 동시에 바뀌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파랗다, 파랗고, 파에서. 그죠? 그냥 안 그래. 몇 포인트? 불규칙 활용의 개념만 약간 정확히 알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르불규칙인데, 르불규칙은 선생님 따로 얘기해. 알겠지? 자, 이 개념만 약간 알아요. 자, 활용 중에는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이다. 그리고 불규칙 활용이나 규칙 활용에 대한 문제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런 어미를 넣어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어미의 형태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기본 형태 알아두는 게 되죠. 기본 형태. 그래서 내가 실제로 넣어보고, 오케이. 규칙, 불규칙 확인하자. 됐나요? 자, 일단 활용의 종류, 개념 잡히죠? 이런 거야. 됐어? 이런 거야. 이런 거야를 알아둬야 돼. 됐니? 자, 가봐. 두 번째 포인트는 어미의 종류예요. 자, 어미가 종류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 대체로 다 알 테니까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자, 어미의 종류는 예를 들어 가셨다라는 용어입니다. 자, 이거 형태들로 나누면 기본형 가다에 시, 어, 다가 붙어있는 형태. 됐어요? 이거 형태도 분석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붙어있는 형태인데, 자, 여기까지 쭉 나눠봐요. 여기를 뭐라 그래? 뭐라 그래? 얘 뭐라 그래, 이름? 활용할 때 안 바뀌는 건 뭐야? 이게 어간이죠. 그죠? 나머지 다가 뭐야? 어미야. 나머지 다가 어미야. 자, 어미에서도 이 맨 끝에 있는 어미 있죠? 맨 끝에 있는 어미. 얘를 뭐라 그래? 말 끝에 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어말 어미라. 그 다음 얘네 둘은 어간과 어마어미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 있죠. 그쵸? 어마어미가, 아, 어간과 어마어미 사이에 샌드위치 되어 있는 애들을 어마어미 앞에 있다고 해서 먼저 선자를 붙여요. 그래서 뭐라 그래? 선, 어마어미라고. 자, 현대인국에서 선, 어마어미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그죠? 자, 얘처럼 시처럼 높임을 나타내는 선언어만 어미와 시제를 나타내는 선언어만 어미가 있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마로미는 종류가 또 드럽게 많죠? 자, 얘처럼 문장을 끝내는 애를 뭐라 그래? 문장을 끝내는 어마로미를 종결어미라.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가셨고 이래서 연결했어. 그럼 무슨 어미? 연결어미. 그죠? 가셨음 해가지고 형태를 바꿔버리면 전성어미. 이렇게 세 가지가 또 있는 거야, 어마어미에. 그죠? 자, 여기 좁으니까 세 여섯 명 안 돼요? 자, 종결어미에는 또 몇 가지가 있냐면은, 종결, 연결, 전성. 자, 종결어미에는 또 다섯 가지가 있어요. 문장을 끝내는 다섯 가지 방식인 거죠. 그죠? 자, 문장을 끝내고 싶어. 나는 가셨다. 엄마 같이 시장에 가셨다 하면 뭐야? 뭐야? 형서형으로 끝내는 거야. 형사형 종결어미 보통 보면 다 이렇게 끝나죠? 그죠? 그 다음 의문형 종결어미 그죠? 보면 이가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청유형 종결어미 보모 하자 명령형 종결어미 보모 해라 그죠? 감탄형 종결어미 보모 하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미들이 문장을 끝낸다. 그래서 이, 잘 들으세요. 종결 어미가 문장의 형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형사형 문장, 의문형 문장, 뭐, 청유형 문장,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연결 어미에는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가 있어요. 대등적 연결 어미는 말 그대로 뭐냐면은, 나열, 대등, 역적, 그걸 나타내는 어미들. 예를 들어, 뭐뭐의 고, 이런 것들 있죠? 뭐뭐의 쓰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야? 대등적 연결어미인 거야. 자, 그 다음, 종속적인 기름이는 앞문장을 전제, 이유, 목적, 원인, 이런 걸로 만들어버리는 어미들이 있어요. 오케이? 나는 밥을 먹어서 배터리 났어. 그만, 어서라는 어미는 뭐예요? 밥을 먹은 사고를 원인으로 만들죠. 그죠? 그래서 결과는 뭐야? 배탈이 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내는 거예요. 됐지? 어미 종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걸 어미를 외울 생각하면 안 돼요. 됐니? 이 앞 문장이 어떤 성격, 앞에 문장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전성어미의 세 가지가 있어요.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어요. 반영사형 전성어미. 아, 이거 나왔죠? 아까? 반영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사형은 자 이음, 기 이런 애들이 맨 끝에 붙는 거야. 그래서 명사 형태를 만든 거야. 믿다의 명사형이 뭐야? 믿음이야. 기쁘다의 명사형 기쁨인 거야. 달리다의 명사형 달리 긴 거야. 됐죠? 자 그다음 관용사형은 자, 니은, 니을, 아까 했던 거, 은, 는, 을. 어간에, 어간, 자, 여기 어간 있었죠. 어간에 예를 붙으면은, 뒤에 무조건 명사가. 그죠? 달리는 사람, 장소, 시간, 이런 거. 그쵸? 자, 부사형은, 이, 개, 도로, 대표적인 거. 등등등. 됐죠? 그러니까 어미의 종류가 이렇게 많았던 거예요. 여기 써보세요. 필기 다 있으면 써보세요. 자, 머릿속에 정리를 하죠, 정리. 자, 어간과 어미가 있어요. 자, 어간은 뭐야? 용어를 활용할 때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어미는 바뀌는 거예요. 됐죠? 자, 어미의 종류가 드럽게 많습니다. 맞죠? 자, 맨 끝에 붙는 어미가 뭐라고? 말. 그쵸? 어자가 말 어자고요. 말자가 끝말자예요. 그럼 말 끝이라는 얘기예요. 말 끝에, 맨 끝에 있는 애들 어마어미라고 하고, 그 다음, 어마어미 앞에서 시자나 높임을 나타내는 애를 뭐라고 한다? 앞에 온다 해서 선 어마어미라고 한다. 맞지? 자, 그래서 시자나 높임밖에 없다, 우리나라에는. 현재는. 자, 그 다음,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죠. 막 문장을 끝내거나 연결하거나 뭔가 형태를 바꿔주는 거. 이건 합니다. 맞죠? 자, 문장을 끝내는 형식 다섯 가지 있어. 뭐뭐뭐? 정서문, 의문문, 청해문, 명령문, 감탄문. 이게 문장의 형태를 규정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게. 됐지? 그 다음에 문장을 연결할 수도 있어. 그쵸? 그래서 대등하게 연결할 수도 있고 종속적으로 연결할 수도 있어. 종속적이라는 얘기는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이 종속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전성어미라는 게 있는데, 전성어미는 말 끝에서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기쁘다에 미음 붙였더니 명사형이 되는 거예요. 그쵸? 하다에 는을 붙였더니 뒤에 명사가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좋다에 개를 붙였더니 그죠? 뒤에 용어를 좋게 좋게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이렇게 얘네들이 말 끝에 붙어가지고 형태를 바꿔줄 수도 있다. 그런다고 품사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전성태식으로 성격을 전환하다, 성격을 바꾼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네요. 전성어미는 품사를 바꿀 수 없다. 품사는 일치돼. 되겠죠? 자, 품사를 바꿀 수 없어요. 명사형이 붙었다고 명사가 되는 게 아니요, 어미는. 관용사형이 붙었다고 해서 관용사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런 비슷한 속성을 갖추게 도와준다지. 얘가 품사가 바뀌었습니다가 아니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단어의 성격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는 목동요소는 접사라는 데 밖에 없어요. 접사. 이해되죠? 단어를 완전히, 성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접사밖에 없어요. 어미는 품사를 바꿀 수 없어요. 정해되죠? 드디어 품사가 바뀐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는 품사 분류의 세 가지 부분, 그 다음에 문법적 기능이 강한 요소, 두 가지의 포인트를 공부를 해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고 세밀한 요소들은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은 이제 개념 틀을 잡는 핵심, 틀. 오케이? 틀을 계속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새롭게 나온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문법적인 현상들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그 문제 내는 사람들을 출제자들의 의식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기초가 없는데 업데이트 될 수는 없어요. 알겠죠? 지금 하는 게 뭐다? 기초적으로. 됐니? 그리고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는 요소들만 가지고서 얘기합니다. 됐어? 그리고 이런 기본 개념들 있죠? 이런 기본 개념들은 계속 문제 상황에 어떤 그 문법 맥락으로 계속 꽂혀요. 그래서 내가 이 개념이 이게 틀이 이제 예를 들어 체계가 없잖아? 체계가 없어. 아씨, 종교라는 게 없어. 뭐 이러면서 계속 헷갈리는 거야. 그 세부적인 개념들이 이런 데서 이제 판단되지 않으면은 문법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에서 내가 정확하게 의도를 캐치할 수가 없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끝입니다. 품사. 품사 분류 세 가지 도구, 그 다음에 문법적 성질이 강한 애들, 얘네들의 공부를 집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 의정 명사니, 그 다음에 성상 형용사니, 뭐 이런 용어들. 세부적인 용어들이 붙어있는 것들이 있는데 걔들은 그냥 읽어보면은 아 이런 거구나 그냥 형용사의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걔들은 그러니까 지금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어.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나오는 이유는 알겠지? 자, 오늘 이렇게 끝내고 자, 바로 다음에 형태소 자, 오늘 여기까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이제 그 단어의 형성인데 단어의 형성은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 중요 개념들은 금방 끝나긴 해요. 근데 단어 형성에서 조금 어려운 것들도 있어.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일단 마무리하고 문장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자, 형태에서 개념을 잠깐 쉬어줄까요? 써도 돼? 그냥 다 고? 고. 자, 이것도 이제 개념 정리할 때 중요하지만 형태소는
자, 전 시간에 왔던 사람들, 의문이 뭐의 최소단이었죠? 소리의 최소단이었죠. 그렇죠? 소리의 최소단인 의문이라는 공부였어요. 자, 형태소가 의미의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우리 뭐 개념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의미의 최소단. 그죠? 자, 이거 개념은 그렇게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걸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분석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앞에 전제. 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의미의 차이점. 자, 그 다음 종류. 종류는 뭐,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성 유무에 따라, 자립 형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실질 의미 유무에 따라, 의미 유무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가 있고 형식 형태소가 있고 뭐 생겨나죠 간단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의미라는 걸 잘 따져봅시다. 자, 우리가 의미라는 거를 쉽게 생각할 때는 아 이게 단어의 뜻이 있냐 없냐 이걸로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단어의 뜻이 있다 없다 이걸로 실질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의미를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는 실질적인 의미 단어 뜻을 얘기하는 단어 뜻 그래서 단어 뜻이 있다 없다 이걸로 따지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 기능 기능이 한 가지만 있어도 보다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됐죠? 여기서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실질적인 단어 뜻, 그 다음에 뭐, 문법적인 기능만 해도 이건 의미를 갖는다. 이 문법적 기능을 갖는 의미를 우리가 형식적 의미라고 얘기해요. 그 형식적 의미를 갖는다. 됐어요? 뭐 형식적 의미라고 해요. 형식 의미. 자, 자리 형태소나 의존 형태소는 혼자 자립해서 의미를 만들면 돼요. 맞죠? 자립해서 의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자립 형태소는 혼자 쓰일 수 있는 형태소, 여러 없는 형태소. 그러니까 의미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분석하는 게 어려운 거죠. 됐죠? 자, 일반적으로 자립 형태소에는 명사 혼자 쓸 수 있어서 당연히 있죠? 대명사 혼자 쓸 수 있죠? 수사 혼자 의미를 만들 수 있죠? 조사는 없대요. 혼자 의미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렇죠? 반영사 혼자 의미를 만들 수 있죠? 새 하면 new라는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부사 마찬가지로 자립적 의미가 생겨요. 나머지는 자립적 의미를 만들 수 없어요. 우리 풍선은. 맞죠? 자, 그 다음에 의존 형태소. 의존 형태소는 여기서 빠진 것만 쓰면 됩니다. 자, 빠진 거 뭐 있어요? 조사. 그쵸? 그 다음에 용어는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용어는, 봐봐. 자, 먹은 용어이잖아요. 그쵸? 용어는 어간이잖아. 자, 어간은 실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 실질 의미 있죠? 실질 의미 있는데, 어미가 없어 못 쓰죠. 자, 잘 봐. 너네 집에 가도 돼 이거야, 돼 이거야. 어떤 게 맞아? 너네 집에 가도 돼? 어떤 게 맞아? 두 번째 게 맞아. 왜? 얘는 지금 어감만 딸랑 있는 거 어감만. 어감 혼자 의미를 못 만든다니까. 얘는 지금 돼가 플러스 어예요. 그쵸? 어미가 붙어있는 사람. 맞지? 그래서 얘로 쓰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어감과 어미는, 어감 같은 경우는 실질 의미를 가지고는 있어. 그러나 뭐야? 혼자 못 써요. 어미가 있어야지 단어로서 인정을 해. 근데 형태소는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라고 얘기했죠. 얘는 문법적 기능밖에 안 하죠, 어미는. 문자 끝내는 기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붙어야지만 하나의 단어로서 인정받는데, 형태소는 그 작은 것까지 다 나눠보고 우리가 분석하는 거야. 의미 구조를 분석하는 거죠. 그치? 조사, 어감, 어미,
나 여기서 안 배운 거 접사. 자, 얘들이 뭐다? 여기서 접사입니다. 혼자 쓸 수 없다, 얘들. 자, 그 다음에 실질 형태도 그냥 실질적 의미를 가진 거죠. 실질 의미를 가져야 돼. 자, 이거 종류쭉 얘기해 봅시다. 명사, 실질의 가치형, 대명사, 실질의 가치형, 수사, 실질의 가치형, 조사 빼야죠. 조사 실질의 못 가져요. 반영사, 실질의 가치형, 부사, 실질의 가치형. 자, 그 다음에 용언의 어감. 어감까지는 실질의미를 갖는 거예요. 됐지? 자, 형식, 형태소는 요거, 요거. 요거. 형식, 형태소는 요거예요. 형식이를 갖는 거야. 형식이가 뭐라고 했어?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태. 그래서 문법적 기능이란, 자, 시제, 높임, 문장 연결, 저, 단어 연결, 그죠? 그 다음, 피동사동에서 어떻게 뭐, 피동을 만드는 요소들, 사동을 만드는 요소들, 이런 것들을 죄다 문법적인 기능이라고 해요. 그 문법적 기능을 하는 형태에서는 암기를 해주세요. 이게 쉬우니까. 조사, 어기, 접사. 요 얘기를 이제 엄청나게 해요. 자, 선생님, 아까, 단어할 때, 자, 두 번째가 문법적 성질이 강한 애들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뭐야? 얘랑 얘 아니었어? 결론은 얘네 둘이잖아. 맞지? 우리가 안 배운 건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맞지? 자, 형식 형태소를 구분하는데, 형태소 분석의 대부분의 핵심이에요. 맞지? 그 문법적 기능을 해요. 규정하고, 이래서 얘가 형태소로서의 자격을 갖는다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형태소 분석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단어 형성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형태소 분석을 못하면 단어 형성까지 갈 수가 없어요. 이해되지? 요거 형태소 분석이 쉽다면 쉬운데, 쉽다면 쉬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초가 잘 안 돼 있으면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문법 현상을 분석할 때 여러 방면에서 약간의 장애가 생겨요. 이거 분석 되게 잘해요. 오케이. 자, 이제는 뭐만 합니까? 분석 연습만 하고. 볼게요. 나는 자 예시예요. 같이 씁시다. 나는 어제 공부와 공방을 맛있게 먹었다. 얘들아, 여러분 나름대로 형태소 분석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돼? 자,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형태소 분석해. 자, 우리 머리를 써봅시다. 얘들아, 형태소 분석할 때 뭐가 제일 어렵겠니? 뭐가? 문법적인 게 많이 붙는 애들이 어렵겠지? 근데 문법적인 애들이 많이 붙는 애가 누가 있어? 용언밖에 없어, 얘들아. 용언. 자, 명사하고 자 체험하고 조사 분리하는 게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맞지? 체험 조사를 먼저 분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용언들이 딱 바뀌잖아. 그 바뀌는 추세들을 보는 게 핵심인 거야, 여기서. 맞아요? 자, 볼게요. 자, 이건 쫓길 수 있어요, 없어요?
속일 수 있죠? 어떻게 속일 수 있어요? 대명사 나랑 조사들이라고 속일 수 있죠. 자, 얘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어제? 속일 수 없네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어가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자어는 한자들의 결합이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한자어도 형태소 분석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런 게 필요한 경우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한자어만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세요. 알겠죠? 일단은 그렇게 인식하세요. 그게 필요, 한자어별로 다 나눠야 되는 필요가 있는 데는 분명히 조건을 줄 거예요. 알겠지? 자, 얘 쪼갤 수 있냐면, 어 플러스 제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쪼갤 수 있으면 쪼개세요.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친구 플러스 아랑 쪼개면 되겠죠. 네, 어제 배우는 거고. 자, 이거 쪼개보세요. 분방 플러스 을. 자, 더 쪼갤 수는 없나요? 더 쪼갤 수 없어요? 더 쪼갤 수 있잖아. 자, 밤은, 밤이라는 건 알죠? 여러분, 그, 가시 속에 들어있는 거, 밤. 자, 그러면 이제 군을 우리는 분석을 해야 돼. 이게 어디서 나왔는데. 우리는 이런 걸 추적하는 거예요. 형태성 분석기는. 이게 어디서 나왔지? 이거는 추적하는 거야. 오케이? 일단 내 거. 자, 용어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용언이잖아. 용언이면 엄청나게 분리될 텐데. 그쵸? 자, 예,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쪼갤 수 있죠. 잘 보세요. 결론은 여러분이 어려울 거, 형태소 분석에서 어려울 거는 뭐밖에 없다? 용언밖에 없다. 용언을 어떻게 잘 분석하느냐가 핵심, 결론. 자, 우리가 용언이 될 수 있는 애들이 누구누구 있냐면 얘랑 얘밖에 없어요. 맞죠? 체온조사 분리하는 거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다음에 합성어 파성어 분리하는 것도 어려운 거 없어요. 오케이? 분방은 이제 사실상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걔네들 분리하는 건 어려운 게 없는데 합성어 중에서도 용언이 막 결합돼서 만들어진 건 복잡한 거. 맞죠? 자. 군 어디서 나왔어요? 국다에서 나왔어요. 거기에 뭐가 붙은 거야? 이. 원래 구운이잖아요, 그죠? 구운입니다. 자, 그런데 우가 동물이라서 탈락한 거예요. 오케이? 자, 뭐가 붙었어? 얘가 붙었어. 오케이? 여러분, 그 중세고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 국다의 비읍은 순경은 비읍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순경은 비읍은 이렇게 바뀌어요. 나중에 반모음으로 바뀌어요. 반모음으로나 우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활용할 때 그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15세기 때 이미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흔적이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봐보세요. 이게 나중에 이걸로 바뀐다고 쳤을 때 북당 북도 구운이가 되죠. 맞죠? 이 비읍이 이걸로 바뀐 거야. 이걸 우로 바뀐 거야. 그죠? 구어서 마찬가지죠. 여기 원래 자리가 어서 자리거든요. 근데 우가 어서 생겼냐고. 그 흔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15세기 흔적. 이런 걸 비읍 불규칙이라고 해요. 아름답다도 해보세요. 아름답다, 아름답고, 아름다우니, 아름다워서. 이래야 되죠? 우가 어서 생겼냐. 비읍은 없어진 우가 생겼죠. 맞지? 자, 그래서 이런 형태예요. 그렇죠? 이걸 따져보는 게 거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의 이 용언에 아니면 이 잘게 작은 이 단위별로의 의미 구조를 판단하고 단어의 어떤 형태 있죠. 단어의 형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의미 형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 북다에서 나온 거고 니은이라는 관용성의 언니가 붙어서 뒤에 있는 체험 밤이라는 애를 꾸며주는 형태로 결합돼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합성어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이 좋은 친구들, 형태소 감각이 좋은 친구들보다 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다. 의미 추구를 잘하는 거죠. 그렇죠? 선생님 아까 마 설명할 때 자 명사, 명자가 뭐야? 뭐, 이름 명자예요. 대명사 할 때 대가 뭐야? 대신할 대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 다 의미를 나눠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눠놓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이거 잘해야 나중에 국어에서 의미 판단, 추구를 잘한단 말이에요. 됐니? 자, 일단 해결. 자, 요거.
여러분 용어 분석할 때 무조건 기본형부터 생각하세요. 기본형. 맛있게 기본형. 맛 있다. 플러스 계정. 자, 계정 부서형은 약간 배우고. 맞지? 자, 그 다음에 이거 분석. 기본형. 먹다 플러스 엇 나눌 수 있죠? 과거를 나타내 선호만호기 그 다음에 어마어마이 다 맞지? 자, 끝! 맞아? 아니, 더 쪼갤 수 있는데? 어딨어? 더 쪼갤 수 있어? 맛이 그렇지 야, 맛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죠? 이건 맛 플러스 있다 이렇게 점점점점 쪼개주는 거야. 더 쪼갤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했는가를 이해하는 거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공부하면 되는 거야. 통째로 통째로. 예. 자. 구성 열심히 했어. 자, 그 다음에 이 형태소의 성질을 결정해주면 돼요. 자, 나는 일단은 자리 되어 있느냐. 혼자 쓸 수 있죠? 자리 형태소죠. 실질 형태소의 형식 형태소야. 대명사니까. 실제 형태소 맞죠? 자, 이거 조사죠? 조사는 자리가 의존이야 의존 자, 실제의 형식이야 형식적 의미를 갖는 거야 안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부사니까 자리 형태소 실제 형태소 자, 친구 자리 형태소 실제 형태소 와, 조사니까 그죠? 의존 형태소 형식 형태소 그쵸? 자, 굿! 자리며 의존이야. 어반! 자리며 의존이야. 어, 의존. 혼자 쓸 수 없잖아, 얘. 그죠? 그 다음에 실질이야, 형식이야. 자, 어반은 실질적 의미를 가졌어. 그죠? 그럼 봐봐. 다른 건 세트가 맞거든? 자리, 실질, 의존, 형식. 이런 식으로 세트가 맞는데 지금 용어는 어반만 중요한 거야. 어반만. 어간은 의존적이지만 실질 의미를 갖는 거죠. 됐지? 자, 그 다음에 관용사형이죠? 그럼 뭐야? 의존 형식. 됐지? 자, 맛, 자리, 실질. 자, 잇. 잇. 어간이야. 그럼 뭐야? 의존 실질. 개, 부사형 어미. 의존 형식. 그죠? 자, 먹다, 어간. 의존, 실질. 어간입니다. 그죠? 의존, 실질. 얘네 다 그냥 통으로. 뭐야? 의존, 형식.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형태소를 쪼갤 수 있는 데까지 다 쪼개면 돼. 자, 어머니를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란 단어를 쪼갤 수 없죠? 그걸 어머 플러스 니라고 분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어머니라고 이제 분석할 수 없는, 잘라서 분석할 수 없는 거. 그건 냅둬야 돼. 더 이상 쪼개지 않는 거야. 근데 큰 아빠는 어때요? 쪼갤 수 있죠. 크다 아빠로 나눌 수 있는 거야. 근데 크다도 큰도 크다에서 뭐야? 니은 붙은 걸로 쪼갤 수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결론을 냅시다. 형태소 분석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형태소 분석의 핵심은 용언 분석이에요. 그쵸? 용언에는 왜? 문법적인 요소들이 어마어마하게 개입을 한다. 그치? 선어말 어미도 있고, 어말 어미도 있고, 이런 문법적 요소들이 막 개입해가지고 의미를 막 추가한단 말이에요. 문법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얼마나 센스있게 잘 풀어내느냐가 형태소 분석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체험 조사 뭐 이런 거 두고 못할 일은 없고. 안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궁금해 할 수 있는 거. 추가. 자, 의존명사. 이름이 의존명사야, 그치? 나는 공부하는 것이 싫다. 그래서 의존 명사 뭐예요? 명사 포지션 뭐야? 명사 포지션 겉 이게 의존 명사거든요?
자, 의존명사를 형태소 분류해 봅시다. 자, 자립이 의존면. 자립이 의존면. 자립 형태소 인해서 실질이야 아니면은 형식이야? 실질 형태. 잘 봐. 의존 명사 이런 게 의존이잖아. 그래서 의존 형태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얘는 그냥 명사야. 다만 의미를 이제 혼자 만들기 힘든 애인 것 뿐이지. 어차피 명사야. 포지션. 그치? 그래서 명사적으로 저 형태 분석을 해줘야 되죠. 이해돼요? 그래서 그 이름에 협업되지 마. 그렇지. 의식 형태소라고 의존적 이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형태소 분석의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형태소 분석할 때는 용언 분석도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용언이 개입한 게 얘랑 얘랑 얘잖아. 결국 이제 복잡하게 나오는 건 용언 같아요. 자, 용언에서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용언은 결국 선언만 어미 아니면 어만 어미인 거야. 그제? 근데 어마로미의 종류가 개많다 뿐이지. 그냥. 그래서 어마로미의 형태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형태소 분석이 사실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뭐야. 어미들의 체계라든가, 선어마로미의 어떤 종류라든가,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형태소 분석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이해되죠? 선생님, 이게 제일 작은 단위에서 의미에서는? 얘보다, 이제 단어보다 작은 단위란 말이야. 단어보다 작은 단위인데 얘 먼저 안 하고 품사부터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순차적 개념이 있어야 형태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형태소는 분석하는 게 핵심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핵심, 자, 분석할 때 뭐에서만 발견해버린다? 용언에서만 발견해버린다. 됐죠? 그래서 용언의 어미 형태를 잘 알아두는 게 핵심입니다. 이해됩니까? 그걸 잘하면 뭐 형태소 분류가 깔끔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접사라는 것도 배울 거 아닙니까? 다음 시간에 접사되어요. 접사라는 것도 아까 이걸 그죠? 자, 결론은 형태소 분석이 여기서 다 결정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조사, 어미, 접사의 상태를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의 종류에 대해서 내가 경험치가 많이 쌓여있는 거예요. 자, 공부의 초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공부의 초점은 조사, 어미, 접사예요. 운동점입니다. 됐죠? 그리고 거기서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용어에서. 여기 용어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문법 문제를 푸는 건데 문법적 성질이 강한 애들 많이 나오겠지. 안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포인트 있죠? 조사나 어미나 접사 같은 경우에는 의미 체계도 명확해야 돼. 이 개념 체계. 경험 체계 개념 체계가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쓰임 같은 것도 경험치가 되게 높아야 돼. 그래서 우리 그 나도통이 있습니다. 나도통이. 선생님이 지금 시간 조절 못해가지고 합성업 파생업만 못했어요. 오래 버전으로 얘기했네. 근데 똑같아 했어요. 그냥 뒤에 실전 문제가 추가되는 거. 자, 페이지 펴볼게요. 용규, 숙제 잘했어. 와, 용규가 잘했어. 자, 30페이지부터. 용서. 30페이지부터 선생님 지금 합성어는 아직 안 했거든요. 합성어 파생어를 못했어요.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합성어 파생어는 일단 1번만 보고 연습을 다 해보세요. 알겠죠? 연습은 다 해보세요. 30페이지부터 끝이 없나 이거? 55페이지까지 30에서 55페이지까지 또 연습하면 돼요. 그리고 저희 토요일에 한번 주말이랑 그냥 여러분 올 수 있는 시간 때 지금 정리해가지고 정리해서 체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 적어주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무바다예요. 무바다. 분석을 무바다를 하는 건데, 선생님 우리 문법 배우는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분석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럼 분석을 하는 거예요. 분석의 무바다를 하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패턴이 있어가지고 금방 쫙쫙쫙 쓰고 끝내고 그래요. 원래. 근데 조심해야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칸이 나눠져 있고 바로 쳐져 있고 막 그러죠. 근데 이거를 한 파트를 다 풀고 채점하려면 진짜 죽습니다. 채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채점해요. 이거 다 하다가는 눈이 빠져요 진짜.
나도 채점 못하겠어. 그래서 한 페이지별로 채점하고 틀린 거 체크한 다음에 이해 안 되는 거 별표 치세요. 여러분 분명히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분석할 거. 알겠죠? 이해 안 되는 거 별표 쳐서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50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풀어오고